안녕하세요. 게임 디자이너 먹스입니다. 자, 오늘은 언리얼 엔진 속에 있는 렉트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트라이트 자체를 제가 설치를 해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평면형 기반이 딱 눈에 보입니다. 실제 이제 포인트 라이트에 여섯 방향 중에 한 방향을 담당한다고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평면 요소가 되는 부분에서 평면 입자가 될 수 있게끔 이제 빛을 방향화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평면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로 보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포인트 라이트에서 여섯 방향에 지원하는 것보다 한 방향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단 리소스 상태에서도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일단 이 렉트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당점의 형태가 있는데 스태틱 기반일 때와 스테이셔너리 그리고 무오블 동적 기반인 형태가 애매한 상태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라이트 설치 시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렉트라이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화면 보는 바와 같이 안쪽에 있는 박스형과 바깥쪽에 있는 팔각형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는 이게 각도만 틀어지면 박스가 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사각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와 팔각형 형태를 보시게 되면 내용상 자, 요 밑에 보시면 소스에 대한 관련된 항목이 현재 64, 64 50에 50짜리 배치을 하게 되면은 안쪽 부분에 있는 데에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앵글 값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90도로 해놨기 때문에 예, 스포트라이트에 사용하는 것처럼 예, 각도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보면 0을 사용하게 되면은 박스형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원대는 이제 박스로 이거 딱 해서 뭐 전등처럼 이렇게 손전등처럼 직선적인 역할이 가주면 좋겠는데 실제 빛을 방출하는 산출량이 바운스돼서 올라가는 양 때문에 퍼지는 형태가 제공될 겁니다. 어쨌든 0도라고 해도 각도가 계산되고 퍼지는 역할이 되게끔 유도하는 값 때문에 생성이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 거리의 형태를 가지고서 보시게 되면은 출발점에 대한 내용에 맞춰서 더 평지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멀어지면서 각도가 되는 것들은 실제 라이트 포인트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각도가 지정된 것을 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데 이 각도가 산출된 값들을 보시면 이제 이런 값들을 지정을 하면 좋은데 이 각도가 지정된 노란색 부분은 스테이셔너리와 무어블 쪽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빌드를 걸어서 스태틱과 스테이셔너리 무오블에 관련된 항목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테이셔너리하고 무오블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정 항목을 예, 딱딱 예,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스태틱 같은 경우는 현재는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각도의 이 흐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빌드를 걸어보시면은 뒷부분이 이제 밝아진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간접광에 대한 부분들을 GI 기능을 켜놔서 제공되는 뒷면에 바운스 간접광 형태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면이 생긴 거고요. 나중에 이제 빌드 다시 걸 때 0으로 하게 되면은 뒷부분에 대한 까만색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면의 직선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평면으로 그대로 인식이 됐죠. 실제 각도에 대한 내용들은 정적인 기반인 스태틱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점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평면형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변 사물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기반으로 운영을 하시면 훨씬 더 스태틱으로서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스테이셔너리나 무오블로 사용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역할이나 내용들을 가지고서 각도를 정리하는 건데 동적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라이트의 이제 설치 부분이 민감한 형태로 제공이 될 거예요. 왜 시간대가 많이 걸린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는데 실제 모델링이 있었을 때 동일한 적용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각도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동적 형태를 제공하실 때는 당연히 이 각도에 대한 측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각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모델링에 이제 배치돼서 유도가 된다면 크게 중요한 역할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여기 세기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세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파워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파워가 가지고 있는 이 면에 이 각도 측면에 계산을 해서 파워의 역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원형 상태가 되고 평면의 라운드 그라데이션을 처리할 수 있게끔 파워의 역할들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 거리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결정해 주는 값이 있고요. 자, 이러한 값이 예, 이 사각형 크기에 따라서 비수의 망울지는 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적용을 해보면 큰 라인의 형태 흐름이나 내용들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각도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네, 각도 상태로 만들 수 있게끔 네, 평면부터 시작을 해서 각도 실시간일 때는 약간 이런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럼 실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평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평면에 있는 것처럼 유도가 돼요. 거리 상태에서도. 그래서 출발지에 대한 항목을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스태틱에서는 일단 평면 고정이에요. 작은 형태의 평면을 고정을 하기 때문에 스태틱하고 스테이셔너리와 무브를 사용하실 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테이셔너리 이제 빌드를 걸었는데요. 자, 보시면 바와 같이 빌드는 여기 뒤쪽 라인에 있는 라인 형태로 평면을 잡게 됩니다. 단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양의 포폰스는 작게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파워 양하고 거리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평면에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평면은 이미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 밑에 보면은 소스 텍스처라는 항목을 사용해서 이 소스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 컬러를 적용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소스를 적용해서 무브이나 실시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빌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체크를 하고 스테이셔너리로 이제 실시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체크를 하고 텍스처에 대한 내용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색깔 값을 가지게끔 하거나 어떤 모양을 가지게끔 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요.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요거는 IS 파일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소스 형태를 적용한데 요거는 사실 이미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가서 이미지를 한번 자, 전체적으로 이제 캐릭터 얼굴을 집어넣는데도 범위 상태는 어때요? 이 색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 값을 최대한 적용한 건 아니고, 이 텍스처 이미지에 대한 것을 최대한 블러 5 정도의 수준으로 블러를 준 다음에,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색상의 기반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젝션 라이트라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색깔이나 이런 것들 한번 적용 범위를 했는데, 구체 형태에서도 가장 붉은 쪽 블러를 해서 붉은색 쪽이 유도가 됐기 때문에 그 값이 되고요. 모양 상태에서 이렇게 흰색 관련된 거는 원형에서 절반 정도의 수준 그런 값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덜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블러 효과가 이제 최대한 적용 범위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요. 자, 텍스처도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단일 형태의 텍스처라고 해도 모양새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캐릭터, 아, 잘못 선택했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서 블러를 해서 가장 강한 값이 위축되는 곳에, 자, 여기 눈동자 부분. 그림 형태를 어느 거로 매칭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제공되는 값이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의 빛을 뭐, 컬러톤에서 어떤 걸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한번 소스를 집어 넣어서 사용해 보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매칭될 수 있게끔 유도가 됩니다. 여기 보면 각도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도 예, 모양새를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 말고도 실제 간접광이란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셔너리에 자, 한1 정도 간접광이 되면은 이 평면 뒤에 예, GI 기능을 발생해요. 0이라고 하면 GI 기능을 끄는 상태고요. 1 정도 되면은 간접 형태가
네, 원래 소스를 바운스 시켜서 뒷면을 살려주는 광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평면에서 나오는 발산에 1값이면은 여기에 수치 1 그대로 적용한 건 아니고 퍼센트에는 한 3, 40% 정도의 범위로 적용이 될 겁니다. 한번 빌드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같은 거 하실 때도 사실 앞에다 유리창을 두고 커튼 사이에다가 안쪽에 둘 것인지 바깥쪽에 둘 것인지에 따라서 면의 형태를 좀 보시게 되면은 뒷면의 밝기를 원래 가지고 있는 양의 어느 정도까지 뒷면에 바운스를 하는데 간접광의 형태가 여기에서 튕기는 간접광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면에서도 보내는 과정은 예와 예 그대로 해서 각도의 원형처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줄이는 방법이라고는 간접광의 용도를 조금 더 축소화 시켜주는 것이 좀 좋은 방향이라고 좀볼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이제 어떻게 리소스를 쓸 것인지에 대한 거는 작업자의 어떤 유도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관련된 항목이 레터라이트라는 항목이 평면에서 이제 빛을 발산해서 창문이 들어오는 빛이라든가 창문에 들어오는 빛의 바운스에서 천장에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제공하는데 그 보내는 것조차도 뒷면에 대한 간접 형태가 제공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정도의 강약 조절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낮과 밤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좀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똑같이 포인트 라이트처럼 얘네들도 켈빈 값을 제공을 함으로써 색온도 지수에 관련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텍스 소스 플러스 곱하기 연산되는 값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색온도 지수가 먼저 1차적인 진행이 되면은 텍스처의 베이스는 조금 약하게 되는 거거나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저녁 시간대에 제가 원하는 아까 녹색 같은 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색상은 이렇게 합산이 돼서 변경이 되고요. 어두운 면이나 색깔까지 곱해서 정리를 할수 있게끔 유도가 돼요. 굳이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는 원래 색온도 자체만으로 지수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각도 사항이나 내용 형태에 따라서 모양새를 하면 날카롭게 진행하게 되면은 이 각도의 틈이 없기 때문에 좀더 날카로운 면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태틱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 평면하고 상관없이 이 평면의 각도하고 상관없이 아까 보여드린 형태대로 포인트 라이트처럼 제공하는 평면 한쪽 충돌을 담당하는 포인트 라이트라고 보시면서 한 면에 대한 내용과 간접광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빌드가 지정이 돼요. 얘 또한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시간 적용 범위와 그 다음에 실시간 적용이 이제 스테이션의 무브의 적용 범위와 스태틱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내가 그릴 때 아, 이거는 라이트맵으로 뽑아서 결정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실시간으로 적용해서 전체적인 색상 관리를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작업적인 면에서 되게 좋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라이트하고 똑같이 그림자의 역할이나 내용들은 동일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광원체의 어떤 각도나 방향, 그 내용들이 간접 형태로 되면은 실제 빛의 형태가 평면이 아닌 안쪽에 이런 형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색상 라이트나 내용들이 실제 여기 보면은 라이트의 이 방향에 빛이 나갔다고 치면은 이 각도에 따라서 쓰고 있는 라이트의 바운스 값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간접 형태나 제공되는 면들을 더 명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도상에서 아마 결정이 되면은 실제 빌드를 걸거나 다른 거 하기 전에 요 각도에 의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형태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인트 라이트에 보면은 포인트 라이트의 그 반원구 있죠? 그구 형태의 기반이 출발점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빌드 체계가 이제 좀 달라지는 항목인데 그러한 부분들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가지고 있는 거와 이 빛의 크기에 따른 그림자 양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블럭키가 빛이 투과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실제 방구에 스태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자 쪽에 대한 구실이에요. 이것만 명확해지시면은 렉트라이트에 관련된 항목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렉트라이트는 딱 뭐 고민하고 뭐 자시고 있는 게 아니라 렉트라이트 자체에서는 평면값에서 빛을 예, 퍼뜨리게 하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뭐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쪽에 안쪽에는 창문에서 빛 들어오는 과정들 예, 그런 거라든가 빛이 어딘가에 망울져서 평면에서 그냥 바운스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애들 어떻게 보면 스카이의 절반 정도의 수준 그런 느낌으로 해서 별도의 빛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이 간접광하고 연관이 되고 간접광이 월드 세팅에 보면은 바운스에 대한 관련된 항목하고 연관이 돼서 간접감을 확장시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간접광은 사용하는 뒷면의 이 밝기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간접광의 역할을 조금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접광의 크기를 더 크게 해주시는 것은 실제는 디퓨즈가 가지고 있는 컬러 색상에 의해서 부스터 역할을 가지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렉트라이트는 평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다음 시간에 스카이라이트로 뵙겠습니다.